멋진 명상과 함께 Get Ready With Me를 찍어볼 거예요. 이번 주가 되게 바쁜 주예요. 직전 보강 주여서 진짜 바쁜 주고 아이들한테 건강한 기운이 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저예요. 그러니까 저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요. 아 이거 너무 도사 같아 겁나.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 스위스 유스트 오일이 샘플로 들어가 있었어요. 명상할 때 이걸 맞고 하면 와 진짜 너무 좋아. 오일을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이 집 오일 진짜 잘하네. 패키지로 이번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 지금 오고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상은 좀 웃기긴 한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약간 홍삼캔디 향기 나도 어쩔 수 없어. 괜찮다. 힘들고 괴로운 모든 일들이 괜찮아진다. 편안해진다. 여기 누워들어요. 모두 다 괜찮다. 이게 괜찮다는 말이 되게 쉬운 말인데 괜찮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루 한 번만 들어라. 괜찮다. 오늘 Get Ready With Me를 찍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얼굴이 좀 부은 상태여갖고 붓기를 좀 해주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모든 위기는 지나간다?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하냐 더 아프게 하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나는 화도 사실은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내면 제일 좋고 내더라도 건설적으로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 상황을 지나갔기 때문에 5분만 지나가도 되게 민망한 상황이 돼. 저희 학생 중에 부모님이 아이를 정말 성적으로만 들들 볶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약간 돈을 들인 만큼의 아웃풋을 내야 된다 또는 등사치는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죠. 공부는 물론 선생님의 영향도 있지만 아이의 영향이 거의 80% 차지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재수를 했어요.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끔씩 연락을 받아요. 선생님 잘 지내세요? 막 이러면서 엄마랑 사이 좋아져서 너무 다행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는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 옛날 일이 아이한테는 되게 상처인 거예요. 선생님들은 모든 시험이 중요해요. 모든 시험이 중요한데 사실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긴장이 돼요. 누군가한테 첫 시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신경이 쓰이고 진짜 핵심만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해. 이건 진짜 이건 소개하고 넘어가야 돼. 페리페라 슬림플레인인데 딱 바르는 순간 벚꽃이 내 입술에 착 아. 진짜 너무 예쁘네. 근데 진짜 진리는 뭐냐면 만약에 시험을 못 봤어요. 웬만하면 탓을 나한테 찾아야 돼. 내가 만약에 살이 안 빠지면 헬스장 탓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식단을 안 한 건데. 근데 진짜 제가 학원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게 맞아요. 학원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터득했으면 결국 입시는 혼자 하는 거다 라는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학원을 많이 다니긴 했으나 학원에서 제가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안다 라고 하면 그때는 학원을 주저없이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아이를 100% 믿어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아이를 믿지 않는데 밖에서 아이를 믿어주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집에서도 불안함을 느껴요. 왜? 집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밖에서 너무 팩폭을 받았어. 너 이렇게 하면 인서울 못한다. 너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을 밖에서 듣고 집에서도 엄마가 팩폭을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아이가 힘들 것 같아. 괜찮아. 얘 인서울 못하면 어때? 지금 이 과정을 즐기고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자. 제가 그렇게 달래는 거예요. 왜냐면 아픈 애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그게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막
막 울분이 터져요. 아이가 정말 쉴 수 있는 곳은 집밖에 없는데. 오늘의 아침입니다. 흑임자 요거트와 청포도 그리고 아가베 시럽. 이렇게 출근, 아이고. 가방,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방이 무거워서 지금 약간.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손나래 발라래, 안녕.